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어요. 아주 오랜 옛날 이스라엘 나라의 옆에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 나라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하나가 있었어요. 전쟁을 아주 잘하는 장군이었어요. 나쁜 나라들이 아람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이 장군이 나가서 다 무찔렀어요. 이 장군의 이름은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누구든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놈들은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 칼을 받아라. 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그만 이상한 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병일까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은 약이 없어요.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불쌍해, 안 불쌍해? 예. 내가 나병에 걸리다니.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아무리 힘이 세면 뭐해. 이제 난 죽고 말 거야. 그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조그만 여자애 하나가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님. 왜? 장군님이 병에 걸린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뭐? 무슨 좋은 약이 있니?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선지자님한테 가서 기도받으시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나을 수가 있어요.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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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시니? 네.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얘기해 볼게. 네. 그래서 남한 장군의 사모님이 남한 장군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한 장군이 임금님에게 갔어요. 헤하,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좀 다녀와야 되겠나이다. 아니, 남한 장군, 웬일로 이스라엘 나라를 갔다 오겠다는 것이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걱정 마시오. 그렇다면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전해주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반드시 장군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오. 자, 내가 편지를 다 썼소. 이 편지를 가지고 가시오.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그래서 남한 장군이 임금님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왔다고? 폐하, 안녕하십니까? 그래, 무슨 일이요, 남한 장군? 저의 임금님께서 저에게 주신 편지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무슨 편지인가 어디 한번 펴봐야 되겠네? 저는 그럼 밖에서 기다리겠나이다, 폐하.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 남한 장군의 나병을 꼭 고쳐서 돌려보내달라고? 아이고,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병을 내가 고칠 수가 있단 말이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할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폐하, 걱정하지 맛이 없어서. 아니 걱정 안 하게 생겼느냐. 저 남한 장군을 엘리사 선생님께 보내시옵소서. 엘리사 선지자님께 보낸다면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할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알았다. 그렇다면 나만을 어서 엘리사 선지자님께 보내도록 하여라. 네, 제가 그리하도록 하겠나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님은 나만 장군을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가면 이 돈을 보면 아마 내 병을 고쳐줄 거야. 네, 나만 장군은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문에 나와보지도 않고 어떤 조그만 애를 내보낸 거예요. 저 나만 장군님이시죠? 그래. 엘리사 선지자님 안에 계시냐? 내가 보물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전해드려라. 저기요, 필요 없고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전해드리라고 하는 말씀만 전해드릴게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시면 병이 다 나을 거예요. 자, 전 전해드릴 말씀 다 전해드렸으니까 가볼게요. 나만 장군이 엄청 화가 났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나병 환자라고 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이냐. 나와서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나와서 얼굴 곱빼기도 안 비춰주고 뭐 날더러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도 온전할 듯 싶으냐. 내가 반드시 돌아가서 군사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 바로 그때였어요. 나만 장군의 부하였던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장군님,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만일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요단강에서 목욕 7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셨더라면 안 하시겠습니까? 병이 낫겠다는데요. 정말 병이 낫기만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지. 목욕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까짓거 우리 날씨도 더운데 목욕 7번 하고 갑시다 우리. 좋다. 네 말대로 목욕을 7번 해서 병이 나오면 기쁜 일이거니와 만일 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각오해야 될 것이다. 네, 어서 가서 목욕하시죠. 가자. 이리하여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아니,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5번, 6번. 아니, 이게 뭐 조금도 효과가 없잖아. 6번이나 목욕했는데. 아, 참, 7번 하라고 그랬지. 한 번 더. 7번. 아니, 내 얼굴, 내 얼굴이 다 고침받지 않았는가. 이럴 수가. 참으로 엘리사 선생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어서 나의 보물을 몽땅 엘리사 선생님께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어서 가자.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 내가 이 보물을 다 드려야 되겠다. 세상에 아무도 못 고치는 나병을 고쳐주시다니. 엘리사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선생님 덕분에 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제가 이 선물을 선생님께 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필요 없어. 네? 필요 없다고요? 장군의 병을 고쳐주신 분은 내가 아니요. 네? 아, 그럼 누가 내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요. 그러니 정 내게 선물을 주고 싶다면 선물 대신 내 청을 한 가지 들으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장군이 이제부터 우상 숭배를 멈추시고 하나님을 섬기시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이시라면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선생님이 계신 그 땅의 흙을 이 삽으로 퍼다가 우리 마당에다가 뿌리고 그 위에 무릎 꿇고 매일 아침 저녁 두 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네, 이렇게 하여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서 계시던 그 땅에 흙을 퍼다가 자기네 집 마당에다가 뿌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날마다 아침 저녁 하루 두 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신 분은 누구시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꼭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요단강에서 목욕 7번만 하고 병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엘리사 선생님 같이 능력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심이 나아만 장군이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기 원하는 모든 어린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드려요.